리딩 버디 1 유닛 6 리뷰 파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쭉 보이네요. I run, he runs, I kick a ball, she kicks a ball, I watch the stars, he watches the stars, I catch a ball, she catches a ball, I cry, he cries, I go home, she goes home.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들 쭉 보면 watch, watches, catch, catches, cry, cries, go, goes 이런 것들 전부 다 뜻을 써보면 run, 달리다죠? kick, 차다 watch, 보다 catch, 잡다 cry, 울다 go, 가다 자, 전부 다 지금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유닛 6에서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 대해서 주로 배웠어요 근데 I run 하니까 여기서 이 속에는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다고 배웠죠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달린다 라는 표현 할 때는 do가 들어있는데 근데 그가 달린다 할 때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does가 숨어있는 거 보면 어떤 남자 한 명이죠 he 그 다음에 어떤 여자 한 명이죠 she 이 속에 또 does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간다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 보면 그녀가 간다니까 she goes 해서 이 속에 does가 들어있고 내가 간다 할 때는 do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끝에 s나 es가 붙어있지 않죠 근데 또 뭐 그것이 간다 이런 거 할 때도 it goe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 unit 6에서 주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걸로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도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필기하세요 자 유닛 6에서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뭐뭐가 있다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비동사의 뜻은 뭐 am이든 is든 are든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질 수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나 또는 뭐뭐 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비동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에는 하다시죠 그래서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할 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서 s나 es가 뒤에 붙어있는 거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에는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 양념씨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념씨 뒤에는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다시 do나 does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얘들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아닌 것들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달린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달린다 라는 표현은 누가다? 달리다 라는 하다시가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달리다 라는 run이 있죠 그쵸? 그럼 내가 달린다 할 때는 I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do가 숨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I run 하면 누가 다죠 내가 달린다 오케이 근데 나는 달리는 중이다 이런 거 해볼까요? 나는 달리는 중이다 나는 달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am runn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왜 나는 달리는 중이다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보면요 run의 뜻은 달리다 라는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냐 하다시 끝에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run 같은 경우에 생긴 게 좀 썰렁하게 생겨서 끝에 있는 n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이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돼, 어떤 시로 쓰일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는 달리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로 뜻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다시에 ing 보시면 뭐뭐 하는 중인, 어떤 달리는 중인, 그 다음에 무엇 달리는 것,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요일 날 보면 러닝맨 알죠? 러닝맨 하면 무슨 뜻이냐? 달리는, 뭐 달리는이나 달리는 중인이나 똑같거든요. 뭐 달리는이라 해도 되고요, 달리는 중인이라 해도 되고, 둘이 똑같은 뜻인데, 러닝맨 하면 어떤 맨 달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ng 붙여서 러닝맨 할 때는 이 러닝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앞에, 지금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내가, 얘가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나는 달리는 중이다. 자, 그래서 나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근데 나는 달리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몇 번째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사용됐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들어간 거죠. 나는 달리는 중이다. 나는 달린다는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하고, 밑에 I am running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얘는 비동사. 하다시 중에서도 얘는 두였고, 얘는 세 가지 문장의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고, 그 중에 두고, 얘는 첫 번째 배웠던 비동사고, 그 중에서도 비동사 am, is, are 중에 I랑 같이 써야 되니까 am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달린다 볼까요? 오케이. 그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He runs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내가 달린다였으면 이 속엔 to가 들어있으니까 요렇게 그대로 원래 모습대로 달리다라는 단어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가 달린다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엔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He runs 해야지 누가, 그가 뭐한다, 달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그는 달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is running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running. run에다가 하다시에다 ing 붙여서 달리는 중인, 두 가지,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 중에서 달리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달리는 중이다가 되겠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웠던, 첫 번째로 배웠던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는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행복하다. 자, 그는 행복하다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happy라는 단어가 생각날 거고, happy의 뜻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happy는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들릴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야지 이런 뜻이 되겠죠. 행복하늘,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happy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비동사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그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니까 he가 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종류 am, is, are 중에서 he랑 어울리는 건 뭡니까? is죠.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첫 번째 비동사죠. 누가다. 선생님이 자꾸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 그럽니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나는 그는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가 아니고 얘 뜻이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여기서는 행복한을 행복하다, 어떤을 어떻다 하다시처럼 쓰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고 he니까 is가 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he is running 하고 그는 달리는 중, 어떤 달리는 중이다. 그는 행복하다도 어떤 행복하니 행복하다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하니?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묻는 말 하고 싶대요. He is happy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he happy?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드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는 is가 he 앞으로 뭐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앞으로 가면 돼요. 주어라는 말은 천천히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였죠. he is happy는 그는 행복하다였는데 그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니까 is he happy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아, 그는 행복하지 않다 해볼까요? 그쵸. 그럼 그는 행복하다부터 먼저 생각하면 he is happy였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not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not. 그러면 not을 집어넣으면 어디다 넣는다? he is not happy 하면 되겠고 여기에 is not을 줄였으면 isn't happy 이렇게 되겠죠. 그는 행복하지 않다. 뭐 물론 he is를 줄였을 수도 있어요. he is not happy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냐면 he is not happy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는 행복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형태는 요런 형태였어요. 근데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줄였으면 he i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붙여서 줄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is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happy가 어떤 시기 때문에 하타 어떻다 어쨌든 누가 다 만들고 싶으면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어, 나는 공을 찬다. 그럼 영어에서는 누가 다를 붙여둬야 된다 했죠. 누가? 내가 뭐한다? 찬다. 요거를 붙여놓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찬다 라는 말을 먼저 할 건데요. 차다 라는 하다씨가 있죠. kick. 그러면 내가 차니까 I kick 하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 아니죠.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도 아니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 원래 모습대로 I kick a ball 이렇게 하면 누가다 내가 찬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a ball이 되겠죠. I kick a ball.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차니? 자, 그래서 a ball 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공이란 말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너는 무엇을 차니? 자, 선생님이 정답 공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what?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to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가 이 앞으로 오고 I는 U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kick. What do you kick? 무엇을 do you kick? 넌 차니? 나는 찬다. I kick. 너는 차니? Do you kick?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너는 이로 바꿀 수밖에 없죠. 나는 너가 돼야 되니까 I는 U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I 뒤에 있던 kick이 원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What do you kick? 넌 뭐 차니? 그랬더니 너는 차니? Do you kick? 나는 찬다? I kick. 그 다음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의 공. 오케이. 또 다른 표현 볼까요? 자, 그녀가 공을 찬다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그녀가 뭐한다? 찬다. 그럼 차다라는 하다씨가 사용되겠죠. 그녀가 차니까 옆에는 she, 누가다, she kick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또 여기에 he, she, it 뒤에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kicks a ball 이렇게 되겠죠. she kicks a ball. 누가다, 그녀가 찬다. 그녀가 찬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공을.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차니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원리는 a ball은 공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요렇게 앞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does she kick. kicks는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she 만들었으니까 s가 없어진 모습인 원래 모습 kick의 형태로 what does she kick. 무엇을 그녀가 차니. 그래서 그녀가 찬다, she kicks. 그녀가 차니, does she kick. 그 다음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공. 이렇게 보면 되겠죠. What does she kick? She kicks a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별을 보는 중이다. 나는 별을 본다가 아니죠. 지금 보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보다가
watch죠. 근데 보다가 아니고 보는 중이다 하니까 보다를 뭐로 바꾸냐면 우리말에서는 보는 중인으로 바꿨죠. 그러면 보다를 보는 중인 만드는 방법은 watch에다 ing 붙이면 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자, 얘는 보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요러면 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보는 중이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내가 보는 중이니까 I 할 거고 그럼 비동사는 I랑 같이 쓰는 am 되겠죠. I am watching.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들었네. 누가다? 나는 보는 중이다. I am watching.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된 이유는 보다라는 하다시 뒤에 ing 붙여서 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에서 어떻다? 나는 보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별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stars 하면 되겠죠. I'm watching stars. 나는 보는 중이야. 별들을. 그러면 별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별들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죠. 그렇죠? 비동사인데 지금 여기에 I가 U로 바뀌죠. 그럼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렇죠?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너 뭐 보고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보는 중이다. I'm watching. 너는 보는 중이니? Are you watching?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네요. What are you watching? 뭐 보고 있어? I'm watching stars. 별들을 보고 있어. 오케이. 또 다른 문장 볼까요? 오케이. 나는 별들을 본다. 누가? 나는 뭐 한다? 본다. 그럼 누가다네요. 누가다. 그럼 보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보다는 watch고요. 내가 보니까 I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watch의 뜻이 보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I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엔 do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es 같은 거 s나 es 붙이지 않겠죠. I watch 하면 나는 본다가 된 거고요. 그럼 별들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I watch stars. 누가다? 내가 본다. 별들을. 그러면 너는 무엇을 보니? 똑같겠죠. 아까랑. 그렇죠. 이거는 똑같죠. 이게 뭐가 되는 거? what이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속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니까 이 속에 되어 있던 do가 앞으로 나올 거고 I는 U로 바뀌고 그 다음에 watch는 원래 모습대로 What do you watch? 나는 본다? I watch. 너는 보니? Do you watch? 이 속에 들어있던 do 하다시 do를 이 속에 여기다 갖다 놓고 Do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죠? What do you watch? 그래서 나는 본다? I watch. 너는 보니? Do you watch? 이 속에 있던 do가 여기에 I 앞으로 I가 물론 U로 바뀌지만 이렇게 묻는말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장. 그는 별들을 본다. 그렇죠? 그럼 보다라는 하다시 또 쓰죠. watch. 그 다음 누가 봅니까? he가 보죠.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도 do가 아니고 does니까 취소리로 끝나면 취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취소리로 끝날 때는 그냥 s가 아니고 이렇게 es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다? 그가 본다. he watches.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stars 붙이면 되겠죠. He watches. 그가 봅니다. 뭘 보는데? stars. 별들을. 그러면 별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자, 그 다음에 그가 본다? He watches. 그가 보니?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겠죠. does he? does가 빠져나갔죠.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What does he watch?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무엇을 봅니까? 그래서 그는 본다? He watches. 그가 보니? Does he watch? Watch가 하다시인데 he나 she나 it이죠.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또는 he, she, it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고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es he? 하니까 묻는 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별들을 보는 중이다. 자, 본다가 아니고 보는 중이죠. 그럼 보는 중인 일단 보다 watch 보는 중인 watching 보는 중이다
be watching 하면 보는 중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는 중이니까 he가 보는 중이니까 he랑 어울리는 비동사 he's watching. 그렇죠. he's watching 하면 무슨 뜻이다? 그는 보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보다가 보는 중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보는 중이다. he's watching 무엇을 stars. 그러면 그는 무엇을 보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stars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주어 그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겠죠. what is he watching? 그는 무엇을 is he watching? 보는 중이니? 그는 보는 중이다? he is watching. he is watching. 그는 보는 중이니? is he watching?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he is를 is he 해서 묻는 말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집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가다 라는 하다시가 있죠. go. 그럼 누가 가니까? 누가다? I가 go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he, she, it 또는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아니니까 하다시 두죠. I go h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집으로 갑니다. home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어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다? 나는 간다? 영어로는 I가 go 한다? 하다시 두. 그러면 집으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넌 어디로 가니?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저 어디로? 라는 질문은 영어로는 where 라고 전번에 한 적 했었어요.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너로 바뀌니까 I는 you로 바뀌겠죠. 근데 you 하기 전에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do you go? where do you go?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Do you go? 하다시 두니까 이 두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I는 you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모습대로 go가 와서 Do you go?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간다. I go. 그 다음에 너는 가니? Do you go?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집으로 home. Where do you go? I go. where에 대한 대답 home.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녀가 집으로 간다. 그럼 가다라는 하다시 그대로 쓸 거예요. 그쵸? go가 쓰일 겁니다. 근데 누가다 she가 go 하니까 이번엔 하다시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야 되니까 goes 이렇게 es를 붙이면 그러면 그녀가 간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간다. she goes. 그 다음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She goes home. 그녀가 집으로 간다. 그럼 똑같이 그녀가 어디로 가니? 라고 묻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re라 했죠. 어디로. 그 다음에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요 앞으로 가죠. 그래서 She goes가 does she go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 형제는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면 이때 she 대신에 뭐가 온 거예요? my sister가 온 거죠. 근데 my sister가 나의 여자 형제가 간다라는 표현도 똑같이 my sister go가 아니고 my sister goes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y sister는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니 더 she go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녀가 집으로 가는 중이다. 간다가 아니고 가는 중이래요. 그러면 가다 go. 가는 중인 going. 가는 중이다 be going. 그럼 그녀가 가는 중이니까 she이고요. 그 다음 she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she is going 하면 그녀가 가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she is going. 그녀가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home. She is going home. 그녀가 가는 중이다. 집으로. 그럼 그녀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 그러니까 she is를 가지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is she going? where is she going? 어디로 가는 중이니?
그래서 그녀는 가는 중이다. 그녀는 가는 중이다는 she is going인데 그녀는 가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is she going? is s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막 들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듯이. Where is she going? 어디로 가는 중이야? She going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나는 공을 찰수 있다라는 건 뭐뭐 나는 공을 찬다 하고는 다르죠. 뭐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누가다, 아이가 킥한다, 무엇을 어버라고 아까 봤죠. 근데 그냥 찬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죠. 찰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바로 뭡니까? 양념식이고 그 중에서도 뭐뭐 할수 있다는 can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다를 만들 건데요. 나는 찰수 있다라는 말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정답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찰수 있다. I can kick. 그렇죠? I can kick이 누가? 내가 뭐 한다? 찰수 있다. I can kick. 내가 찰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A ball.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몇 번째로 배웠던? 세 번째로 배웠던 바로 세 번째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배웠던 뭐 양념시고 그 중에서도 뭐뭐 할수 있다라는 can을 한번 사용해 봤죠. I can kick a ball.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묻는 말, a ba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찰수 있니가 되겠죠. 얘는 공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너는 찰수 있니 해야 되겠죠. 그러면 I는 나는 you로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I can kick이 여기 있던 양념씨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can you kick what can you kick 그래서 양념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 앞으로 I는 you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what can you kick 무엇을 너는 찰수 있니.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 보면 나는 찰수 있다 I can kick 너는 찰수 있니 can you kick 요런 식으로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아이고야 잠시만요. Okay, what can you kick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 몰랐던 것들을 일시정지해서 써둬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도 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쭉 설명했습니다. 이 cry가 울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좀 특이하죠.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 합니다. I cry, he cries.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 does가 들어갈 때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I like soccer.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 무엇을 축구를? 이 to의 뜻은 또한 역시란 뜻이니까 나 축구 좋아하고 그도 축구를 좋아한다. 그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like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he가 좋아한다는 거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와서 he likes socc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finish 내가 끝낸다 finish 하면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끝내다라는 하다시에요. 내가 끝낸다 doing my homework 나의 숙제하는 것을 자, do 하다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될수 있다 했죠. 얘가 하다였으니까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끝낸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여기에 나의 숙제거든요. 이거 그러면 doing my homework의 뜻은 나의 숙제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숙제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내가 끝낸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요 뜻으로 쓰였죠. 나의 숙제하는 것을 내가 끝 누가다? 내가 끝마칩니다. 나의 숙제 my homework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밑에 그녀 또한 여기 또한 역시 또 있죠. 그녀 또한 그녀의 얘는 그녀의입니다. 그녀의 숙제하는
는 것을 뭐 한다? 끝마친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끝마치다가 finish인데, 근데 she가 하는 거니까 하다시 finish 속에는 does가 들어가서 she finishes. F-I-N-I-S-H-E-S 이렇게 써야 되겠죠. She finishes. 내가 끝낸다는 I finish. 그녀가 끝낸다는 she finishes. 이 속에는 do가 숨어있고 이 속에는 does가 숨어있죠. 그 다음에 3번은 I fly. fly의 뜻은 날다 라는 하다시죠. 그럼 내가 난다 이 말인데, 그 다음에 그것 또한 난다. 여기 날다라는 하다시가 와야 되는 거죠. fly.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 I fly, 내가 난다 할 때는 do가 들어가니까 fly의 원래 모습 그대로 쓰면 되지만 여기에 he, she 또는 it이 왔으니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죠? y가 뭐로 바뀐 다음에 i로 바뀐 다음에 es 하는 거. 그래서 it flies to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공 하나를 have, 가지다 라는 뜻의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에 그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 가지고 있다, 가지다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의 공을, 그러니까 내가 공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남자 또한 공 하나 갖고 있다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럼 여기에 가지다가 have인데, 근데 이 경우에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have 속에 do가 아니고, do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형태지만 does가 들어갔을 때는 has가 돼요. He has a ball too. 그 다음에 I pass everyone. pass 배웠죠. 지나가다란 하다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 갑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녀가 지나간다, 여기도 또 똑같은 뜻인 지나가다, 모든 사람들을 또한 역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 가고 그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 간다. 그럼 여기다가 또 패스를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나간다 할 땐 do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지만 그녀가 지나간다니까 여기에는 does가 들어가서 es 붙입니다. She passes everyone too. 오케이. 자, 그래서 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run이죠. run.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공을 차니까 kick a ball 하는 거죠. kick a ball. run은 b였죠. b, run이었고요. kick a ball은 f였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스케이트 타고 있죠? 스케이트 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A의 스케이트겠죠. 정확하게는 인라인 스케이트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D의 Watch TV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넘어지고 있네요. 넘어지고 있으니까 E의 Fall Down 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C의 jump죠. 오케이. 여기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run, 달리다, watch, 보다, kick, 차다, fall, 떨어지다, skate 타다, jump, 뛰어오르다, 전부 하다시였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어떤 남자가 달리니까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he run이 아니고 he runs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가 공을 찬다는 것도 he kick이 아니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kicks a ball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남자가 하는 행동이니까 skate 타다라는 skate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와서 skates.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남자가 본다는 얘기니까 he watch 하면 안 되고 보다라는 하다시 watch 속에 does 들어가서 es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남자가 넘어지는 거니까 he 떨어지다 라는 하다시 fall 속에 does가 들어가서 he falls down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남자가 뛰어오르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he jumps 이렇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he watches TV, 그가 TV를 본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그가 원한다, 축구 선수 되는 것을, 축구 스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니까 원하다 라는, 이게 watch는 보다인데 does가 들어간 거고요. want는
원하다라는 하다시 맞으니까 더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go 가다인데 그녀가 간다 병원으로, 그러니까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goes. 그 다음에 그녀가 very high의 뜻은 매우 높이였죠. 매우 높이. 어찌, 어떻게, 영어로는 how죠. how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마찬가지 그녀가 뛰어오르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jumps여야 되겠죠. She jumps very high. 그 다음에 매일매일이네요. every day. 그 다음에 her teeth, 그녀의란 뜻이죠. 그녀의 이빨들, 뭐 사람이 보고는 뭐 이빨이라 안 하니까 이들, 그녀의 이를 brush, 문지른다, 양치질한다는 뜻인데 brush, 문지르다, 솔질하다, 양치질하다 하다시니까, 게다가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She brushes her teeth every day. 요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얘 이름이 엘리인가 봐요. 얘 이름 엘리인데 여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죠. 엘리. 엘리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love의 뜻은 사랑하다라는 하다시니까 love 하면 안 되겠고 love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she, Ellie loves inline skating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y 말하다라는 하다시예요. 말하다. goodbye 안녕 잘가. 요까지 뜻이 그녀가 잘가라고 말한다라는 뜻이죠. 그녀가 goodbye라고 say 말한다. 그녀가 잘가라고 goodbye라고 say 말한다. say가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녀가 말한다. 얘가 말하다란 하다 쓰니까 원래 모습인 say 속에 s, does가 들어가서 she says goodbye to her mother. 그녀의 엄마에게 지금.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엄마한테 작별 인사한다는 얘기네요. she says goodbye.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속에 does 숨어 있다. 여기도 does가 숨어 있다. 그다음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하랍니다. 자, 먼저 Amy's hobby. 자, 여기에 사람 이름인데 점 찍고 S 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 이름 뒤에 점 찍고 S를 apostrophe S라는데 이건 뭐뭐의란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Amy의 hobby는 취미죠. Amy의 취미는 뭐뭐이다. Amy, 요 글을 읽으면 Amy 취미가 뭔지 알수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Amy goes. Amy가 간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오케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배웠던 거죠. 누가다? 에이미가 loves 한다. What? 무엇을? Inline skate 타는 것을. 자, 하다시 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도 될수 있고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에이미가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중인을 사랑할 수는 없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she skates.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어떻게? How라 했죠. very well. 매우 잘. she runs. 그녀가 달려간다. very far. 매우 멀리. 이것도 어떻게? 매우 멀리. she jumps. 그녀가 뛰어오른다. very high. 어떻게? 매우 높이. 여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 다 붙어 있네요. she skates.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어떻게? very well. 매우 잘. She runs. 그녀가 달려간다. 어떻게? Very far. 매우 멀리. She jumps. 그녀가 뛰어오른다. 어떻게? Very high. 매우 높이. She passes. 그녀가 지나갑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Very quickly. 매우 재빠르게. 매우 빠르게. 그녀가 어떻게? 어찌 지나쳐간다? 매우 재빠르게 지나간다. But crash. 그러나 쿵. She falls down. 그녀가 넘어진다. 또 더즈 들어있죠? She goes. 간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She says goodbye. 그녀가 작별 인사한다. To her inline skates. 그녀의 inline skate들에게. inline skate 두 개니까. 이렇게 들이란 뜻의 S. 이름씨 뒤에 어떤 것 뒤에 붙어 있는 S는 어떤 것들이란 뜻이에요. 하다시 뒤에 붙어 있는 S는 does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Amy's hobby is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이죠. 인라인 스케이팅. Amy goes to the hospital. Amy가 간다 병원으로. She can't skate. 그녀가 스케이트 탈 수가 없죠. 양념 씨 can't. can은 할수 있다인데
can은 할 수 있단데 can't는 cannot의 줄임말이고요. not이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할 수 없다. cannot 줄이면 can't가 됩니다. She can't skate anymore의 뜻은 더 이상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더 이상 스케이트 못하죠. 너 다쳐가지고. She can't skate anymore. 더 이상 스케이트 못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한 것들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